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누욱이랑 경기해보죠. 누욱한테 막한 더블 스코어로 털린 적도 있고 9대 10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일단 고로가 마음에 걸린다. 다른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일단 고로는 확실히 마음에 걸린다. 내가 누욱한테 9대 10으로 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첫 판 두 판을 이오리랑 따른 걸 했거든요. 처음부터 최선을 다했다면 9대 10이 아니라 10대 9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럼 뭐 배논 네 픽으로 하면 이길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겨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9대 10으로 졌다면 오늘은 10대 9로 이겨보도록. 뭐가 점철이 안 좋네. 계속 하나가 기술이 안 나가냐. 노급의 상대한테 기술이 안 나가면 치명적인데. 첫 판은 그러게요. 이 고로 라이플 싸움이 졸라 골 때리거든요. 서로 기선제압 한쪽이 이기거든. 물론 고로가 할 게 훨씬 많긴 하지만 라이플은 좀 플레이가 단순해요. 라이프의 단순한 vs 고로의 뭘 할지 모르는 공포.
점프 뛰었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이, 나 이겨도 이긴 게 아니지. 고로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지. 아, 짜증나. 아, 아까 뛰었을 때 내가 옆으로 먹였어야 되는데. 아, 오히려 내가 당하냐. 크나 말고 둘이 합쳐도 고로 하나를 못 이기. 아, 왜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데. 어씨, 오늘 클락으로 추가 탈을 몇 번을 못 찍은지 알아요? 아, 아, 죽겠다. 진짜. 오케이, 오시다! 오시다!
클리어로 이효리는 괜찮은 싸움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다른 싸움이 쉽지 않죠. 아아 나이스 노 고마워 찍어라 고마워 노 아우 내 이기기 전까지 고마운 게 아니야 방어 못하면은 이런 판이 쌓여서 지게 되는데 아... 아... 아 라이프로 보러 너무 어렵다 아 KF 9만님 90만이구나 90만님 감사합니다 아... 라이프로 너무 어렵다 그나마 할만한 캐릭인데 너무 어렵다 아. 사랑해 사랑한다 이 새끼야
라이프보다는 클락이 전법은 다양하거든요. 라이프는 너무 단순하고. 근데 문제는 기본 공방이 라이프가 더 할 게 많아. 클락은 저렇게 과감하게 심리를 노려야 돼. 졸라 억지로 이긴다. 이거 역전당하면은 10 그대로 연패야. 좋아, 클락 심리전 아직 통하고 있다. 제발 이 심리전 좀 먹혀라. 아, 두건맨까지 가면은 위험해. 두건맨은 너무 단순해. 이번 판의 전략, 기왕 이렇게 된 거 막 한다. 존나 막 해야지. 에라이, 안 돼. 막 하는 것도 안 통하네. 야, 막 하는 것도 좀 해야지. 막 한다 이 새끼야. 아 미안해, 너 괜히 욕해도 미안해. 정적 오면서 한 6이야.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막 한다. 존나 막 해야지.
아 잠깐만! 아이씨 막 하는 것도 안 통하네. 나이스! 아 이걸 막냐. 아 진짜 중단해야지! 중단해야지 거기서. 아 방금 걸 녹은 참는구나. 방금 대점프 크게 뛰어서 시간 움직일 시간 주는 거 진짜 참기 어려운 건데. 아 저걸 참네. 아 저걸 참네. 대단하다. 잘한다. 오선생인 걸로 치고 먹자면 안 될까? 자, 궤도 안을 말을 꼭 짓거려 봅니다. 제가 꼭 궤도 안을 말을 짓거려 봅니다. 오선생인 걸로 치고 치고 싶다. 네, 지벌은 쟤 못 준다고. 아, 나 모르는데. 아, 다행이다. 아, 제발 좀. 아우, 제발 좀. 클락이랑 야마를 조금 섞어보죠. 아 버렸다 진짜. 아 このままでは終わらんぞ。
아, 존나 많이 맞았어. 아, 예어즈로 고로이를 어떻게 이겨? 야! 아, 씨. 아, 힘들다. 너가 이유를 자리에서 소용이 없네. 아, 라이프가 만자강발만 클락만큼만 길었어도 이렇게 단순하진 않을텐데 캐릭터가. 아, 가드 유지하면서 한 대 한 대 때리니 진짜 할 게 없네. 아우, 저 망할 고로 새끼. 야, 이번 판은 이기자. 이번 판 지면은 개말린다 진짜. 아, 살려줘. 오, 이겼다! 씨, 졸라 소금으로 이겼네. 졸라 소금으로 이겼다, 고로를. 아. 아, 국산 엔딩은 싫다. 한 번만 나에게 이 게임을 줘. 국산 엔딩은 싫다고!
아. 아우. 야!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기회를 계속 놓치냐? 아, 다행이다. 아우. 아, 도로가 살아있으니 전혀 다행은 아니지만. 아. 어? 어떻게 저게? 아, 진짜. 아우, 짜증나. 어우, 너무 라이프 전법을 너무 익힌다. 아, 너무 할 게 없어 라이프가. 아. 아, 알파한테 클락 정도의 안장한발만 있었어도, 아. 에? 아이씨.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다. 망했다. 아, 승리는 통했는데, 아.
아우. 아우 진짜. 와! 자, 7상 중대 이겼어! 나 나가면 안 돼? 그냥 중국 애들한테 노매너 강아지 새끼로 인식되고 그냥 5상승 7상승 이긴 걸로 정신 승리하고 나가자. 너 얘는 좀 이 캐릭터로 이길 만한 애가 아닌 것 같다. 이때가 빠지려면 지금이 기회야. 인터넷 접속이 끊긴 척하면서 튀는 거지. 아. 잠깐만 생각 좀 하자. 라이프로 어떻게 이겨야 되지? 라이프로? 아, 라이프로 어떻게 이겨야 되지? 대논 유아 소 굿? 고맙다 중국이나. 아, 아 미치겠다 진짜. 아, 그래 고통 없이 끝내다. 괜히 되지도 않을 거 체력 빼지 말자. 라이프 하나 남았을 때 가망이 없으니까 되도 않을 걸로 체력 빼지 말자.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얘. 휴방으로 좋아졌던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지려고 한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이. 사례가 휴방으로 좋아졌던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지려고 그래. 아 진짜 어렵다. 예정도 급 되니까 야마자키도, 야마자키가 크리스 태클을 밟아가지고 조금 할만한데 노우급 되니까 통하지도 않네. 아, 무리수 도보자. 무리수지만 Oh.
아우. 아, 거기도 뻔하게 부를 줄이야. 와, 치겠다 진짜. 야! 이게 들캐를 당해? 와, 때리고 들캐를 당하냐 이게. 아. 아, 아이 야바 쓰레기 같은 새끼. 아, 진짜. 아, 존나 짜증나. 아. 료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유 진짜. 야마자키는 뺍시다. 어우, 에너지가 쫙쫙 달아가지고 없는 캐릭터나 마찬가지야. 어? 쥐도 새도 모르게 삭제당했어. 몇 대 맞았다고. 아,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아. 환장하겠다 진짜. 아.
하지 마! 아휴! 쓰레기 같은. 에휴. 아휴, 진짜. 아니요, 저게 크리스는 거리상 안 맞긴 해요. 크리스라서 안 맞은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다 이겼어. 가위바위보에서 다 이겨서 이길 수 있었다. 와, 제발 반격기만 하지 말아줘. 이 마음으로 제발 반격기 한 번 더 하면 끝장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밀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다. 아, 근데 반격기 한 번 당하면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반격기 한 번 당하면 지옥이거든요. 반격기 없으면은 당연히 할 만하죠. 아, 존나 어려워. 한 번만 이겨보자. 아, 존나 어렵다. 가면 갈수록 어렵냐. 아. 아. 대공살통 언젠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타이밍이었네. 아, 야! 미안하다. 밑으로 때릴 게 없다. 아! 아우, 짜증나. 한 번만! 이번에 한 번만 이기자! 봐줘! 아우! 안 뛰었어! 야, 이긴 건데, 아. 아, 이긴 거였는데.
아 일단 점프를 안 뛰었고 원거리 강소는 했는데 점프 강소에 나간 시점에서 좀 글렀고요. 그 다음에 노우기 잡으러 왔을 때 제자리 대점프 땄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못 때리냐. 에이 나 슬램덩크가 제일 싫어. 슬램덩크 극혐하는 만화 중에 하나. 아이 정말 그 캐릭터로 노우기 벽을 넘을 수가 없나? 아, 틀렸어. 갑자기 클락되고 치즈루? 나의 초보 치즈루를? 아우! 야, 방금 판은 이겼어야지! 아, 두 번의 기회를 놓쳤네. 아. 와 이거 때렸는데 아 진짜 아, 아 그래 기라도 쓰겠다. 아 진짜 짜증. 아니구나 더 손해인 것 같은데. 아이. 야 이번 판은 이기자! 야 클락 라이프 둘이 합쳐서 고로만 이겨줘! 둘이 합쳐서 고로 하나만 이겨라. 야 앞으로 안 뛰었어! 씨. 살려줘 좀! 앞으로 안 뛰었어! 아 제발! 두건맨! 두건맨! 아, 걸렸다, 진짜. 아유, 씨! 안 해! 안 해! 지지! 쉬어야겠다. 다시 건강이 안 좋아졌다. 차라리 10대 빵으로 졌다가 다음에 10대 9로 이기는 게 나아. 9대 10, 8대 10으로 계속 지면 의욕을 잃어요.
실수가 너무 많았다. 실수를 안 해도 노후 같은 저런 애를 라이프 클락으로 마크한다는 게 미칠 듯한 정신력이 필요한데. 때릴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데 실수를 해서 치명타를 맞으니 게임이 성립을 안 하지.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